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에서 이미지를 아주 쉽게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은 이미지를 마음대로 붙이거나 또 자르게 하는 등 문서 편집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제가 꼭 권유하고 싶은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그럼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에 이미지를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서에는요, 어떤 뭐 계획서 같은 경우에 모두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미지를 간단히 캡처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더 돋보이는 문서가 됩니다. 그럼 우선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선발 내용 및 선발 기준에다가 여기다가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PC 화면에서 이미지를 바로 캡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 전체를 캡처할 경우에는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화면 전체를 캡처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일부분을 다시 자르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를 캡처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일부분만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자유롭게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가장 좋은 것이 현재요, R캡처라고 했습니다. R캡처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R캡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를 실행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검색창에요, 여기다가 R캡처라고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공식 사이트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요, R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치하실 경우에는 이 설치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다운받은 것이 이겁니다. R캡처 보이죠? 이 부분입니다. 바탕 화면에서 R캡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R캡처를 이렇게 상태 표시줄에 갖다 놓으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갖다 놓을 경우에는 그냥 끌어넣으시면 됩니다. R캡처를 누른 상태로요, 여기다 갖다 끌어넣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손을 놓으시면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저작권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이트에는 이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이미지가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픽사베이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픽사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죠. 픽사베이.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픽사베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저작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저는 아까 모집이니까 모집이라고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라고 있죠. 펼침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하시면 여기 여러 가지 뭐 사진도 있고요, 벡터 그래픽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분류별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이미지 니까요, 이미지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R캡처를 이용해서 바로 화면에 필요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캡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제가 캡처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R 캡처를 클릭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직접 지정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 요 그림을요 예, 캡처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예, 하셔서 손을 떼면은 바로 캡처가 되었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요 예, 저장하셔도 되고요. 이미지 복사를 하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예, 복사를 클릭하셔서요 예, 지금 복사되었습니다. 아래에 문서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V 하면 되었습니다. 크기 조정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클릭 상태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문서 글자와 이미지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죠. 이것을 어울림으로 해야 되겠죠. 그림을 클릭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개체 속성입니다. 클릭하십시오. 다시 여기서요, 현재 기본 상태에서요, 아래 보시면은 본문과의 배치입니다. 여기서요, 어울림 이겁니다. 어울림을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셔서 위에 설정 있죠.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본문 글자와 이미지가 서로 어울려졌습니다. 이렇게 되기는 되었는데요. 현재 보시면 뭐가 문제가 하면은 이 이미지와 이 본문 글자 사이가 간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하죠. 예.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간격을 주겠습니다. 여백을 주겠습니다. 여백을 줄 경우에도 이미지를 클릭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십시오. 다시 여기서요, 개체 속성입니다.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이번에는요, 위에 메뉴 중에요, 여백입니다. 여백 캡션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현재요, 왼쪽 여백이 지금 현재의 0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 왼쪽을 해제 정도로 여백을 주면 좋겠죠. 왼쪽입니다. 그럼 여기서 왼쪽 있죠. 이 부분입니다. 왼쪽을 좀더 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요, 화살표를요, 이렇게 숫자를 올려주십시오. 한 3mm 정도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설정 클릭하시면은 여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백이 됐죠. 요 그림과 본문 사이에 여백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밑에다가 설명문을 달면 좋겠죠. 이 그림을 설명하는 별도의 글자를 넣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간단하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캡션 넣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캡션 넣기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래에 글씨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캡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요, 이 그림을 선택해서 글 쓰면 되겠죠. 관련 글을 쓰면 되겠죠. 쓰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글자 정렬 하시면 되겠죠. 위에 메뉴에요. 이 부분 글자 정렬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요.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글자가 가운데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를 자르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자를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클릭하셨어요. 모서리를 눌러서 이렇게 축소해 버리면은 전체가 작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야겠죠. 이미지를 자를 경우에도 간단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자르면 됩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요 부분에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요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마우스 위치가 여기입니다. 양쪽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자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복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프로그램에서요. 되돌릴 경우에는 단축키가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하면은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요. 뒤로 갈 경우에는 컨트롤 Z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컨트롤 Z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엔 왼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이 상태에서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마우스가 아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으로 이래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잘라졌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도 아주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문서 본문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넣을 수 있고요. 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아이콘을 이쁘게 넣을 수 있겠죠. 제목에도 이미지를 넣었고요. 아래 본문에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은 훨씬 문서를 돋보이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문서 편집에 아주 편리하고 또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서에서 쉽게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